너희는 찾아서 해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 그러면 어떤 문자나 어떤 정보, 어떤 개념 이렇게 인식을 한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온 우주를 창조했던 창조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무름으로 우리의 창조가 완성되는 것인데 우리가 거푸집은 흙에다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조물의 단계에서 몸을 만들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성장하는 이 내적인 암 세계는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생각할 다운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일생 동안 문제 가운데 사는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 사람 문제, 그리고 그것을 계속 부담을 갖고 끌려다니고 휘둘리고 눌리고 어쩌면 그렇게 항상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날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사람들은 일생 동안 그 환경의 문제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결하기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찾아가 보면 문제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그 환경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지 못한 내 안의 실시의 불빛 상태,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상태,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없는 상태,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나눈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을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무서워 벗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모든 마음으로 주체적인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시는 그 지금들 잘 지어주면서 굉장히 주체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방문이 되기 시작했어요. 숨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 의식하잖아요. 벗었다는 걸 나를 느끼고 있잖아요. 하고 나를 느끼고 숨게 되고 방어기 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유를 관습 없는데 가서 혼자 살면 그게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택 능력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주체의식을 잃어버린 인간은 자꾸 숨으려고 해요. 숨고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서 도망가려고 해요. 그것이 자유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는 말씀을 점점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말씀은 진리라 하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시는 걸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하고 있습니다. 159쪽입니다. 영국 8장 31,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를 이기는 능력을 내주시되 너희가 위험하여 가면 성공의 주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통치권을 받으면 그때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때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너희가 배우면 참 힘을 누리리라 했잖아요. 멍에를 메면 부담스러운 거 아닐까? 뭔가 이렇게 나를 부담스럽게 여우는 사람도 신경 안 쓰고 돈도 신경 안 쓰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데 가서 내가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혼자 고요하게 살면은 이게 자유 아닌가? 원래 보통 이럽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은 이민도 가고 이사도 하고 거울 수도 없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곳에 내가 삽니다. 근데 마음은 똑같아요. 똑같은 게 계속 반복돼요. 그것이 인생의 과거의 연속이고 나그네 인생의 한계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참 진리이지 아무도 나한테 간섭하지 않는 곳에 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모든 이 삶의 문제를 보는 관점 자체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환경을 다스릴 수 없는 내 안에 참 귀신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돈과 사람에게 휘둘리며 끌리며 그것에 부담을 느끼는 상태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죠.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의 세운 집이라는 것과 흙의 세운 집 또 어디 보면 이제 반석의 세운 집 또 모래의 세운 집 저희가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기반이에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게 될 때 그때부터는 우리 삶이 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를 조금 재미있게 설명해 보면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히 하소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 자체가 가장 핵심적 개념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계속 주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영원하시고 공간적으로 충만하십니다. 그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신의식이 우리에게 전달만 된다면 우리도 이 땅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근데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신의식보다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부담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죽음을 찾고 아픔을 찾다가 돈도 없는 거예요. 공간적으로는 내 것 소명을 찾고 자꾸 시간과 공간에 묶여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부담에서 헤어나지 못한 상태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어떤 행위와 관계된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은 하나님만 의존하게 났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창조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물질과 사람을 의지해서 그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이 자체가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생명이 있어요. 성경의 히브리서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살아있다고 했죠.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선악과는 우리 욕망만 집어넣지 운동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선악이라는 것 자체는 저희가 한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의 가장 핵심적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적 공급자를 통해 우리의 삶을 설계하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우존자입니다. 사람은 성경에 보면 밭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물건이 거하는 그릇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럼 몸 자체는 스스로 빛을 발사할 수 있는, 반사할 수 있는, 빛을 표현할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니고 다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반사할 뿐이거든요. 근데 영적 공급원을 원래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통해서 우리 영적 공급을 받고 그 빛을 반사하고 우리 성도가 완성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영적 공급자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물질, 이 두 개를 영적 공급원으로 바꾼 거거든요. 근데 사람도 변하고 있고 돈도 변하고 있고 환경도 변하고 있어서 계속 변하는 환경을 통해서 내 삶의 기반을 두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변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영적 공급자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나는 영적 우존자인데 나는 누가 사랑을 해줘야 살 맛이라고 누가 나한테 물질도 갖다 줘야 살 맛이라고 뭔가 사랑을 받고 뭔가를 받아야만 그걸 표현하는 건데 못 받으면 막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차츰점 영적 공급자가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적 공급원으로 삼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낮은 차원의 것들을 영적 공급자로 삼는 것을 타락이라고 해요.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 낮은 것들이 끌리는 현상이에요. 하나님만 위하게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통해 내 창조가 완성되는 건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사랑을 더 품고 있거나 이러면 내가 타락한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 이꼴 끌림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선택을 못하고 끌려가지 않아요? 끌려간다는 것은 내가 에너지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물고기를 낚시하고 잡으면 당연히 바구니 갖고 와서 오늘 반찬을 해먹는 게 당연한데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라서 그 물고기를 방생해 주는 것은 선택이에요. 내가 손해를 보는 거야. 아깝잖아요. 내가 잡은 건데. 그건 선택이니까. 근데 선택을 하는 순간은 항상 가치가 발생해요. 그리고 선택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능력도 돌아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끌려가면 에너지 시스템이 붕괴되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해요. 항상 끌려다니요. 돈을 계속 끌려가면 돈이 나를 채우지 않습니다. 돈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을 끌리는 거예요. 똑같은 천 원이 있으면 그 천 원을 다른 사람이 쓸 때 그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때 에너지가 발생하고 내가 손해를 봤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정산시키는 영이기 때문에 내 손해본 것을 복구시켜요. 그래서 나는 받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보잖아요. 손해볼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의식인 하나님의 모든 시국의 주체로서의 신의식은 삶의 주도권을 갖게 돼 있어요. 선택을 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도 맨 사람한테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계속 사람이 누구 만나면 부담스럽고 이 부담이라는 것은 다른 개념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환경을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예요. 부담스러운 것은 누가 집에 온다고 부담스럽잖아요. 오지 말아야라고 자꾸 온다는데 너무 길해. 자기 집 가라 그래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 나와의 사이에 신뢰가 있으면 노하게 노하게 빨리 밥이나 먹자 그래요. 근데 부담스럽다면 그 사람과 빚이 없다는 얘기, 사랑이 없다는 얘기. 사랑이 없는 사람 집에 부담스럽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갖고 들어오면 환경이나 부담 전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환경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예수님의 빛을 더, 예수님의 사랑을 더, 예수님의 은혜와 임재를 더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속에 어둠이, 너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냐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때 오히려 그 마음이 흥망해져 미련한 마음이 무중하게 되어 어두워진다는 얘기거든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게 어두워져요. 빛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조물주를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빌렸는데 피조물을 조물주가 더 사랑하게 돼요. 모든 죄의 뿌리는요. 사랑할 걸 사랑하지 않고 사랑해서는 안 될 걸 사랑하는 거예요.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 대신에 돈을 더 사랑하고 있고 그게 내 인생의 중심에 놓아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크게 지은지 모래기에 지은지 그 영적인 공급자가 변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리고 흔들리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때려요. 저 사람은 다 변해도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등 뒤에 귀수를 보십니다. 그 뭔 인생이래? 사람에 대한 실망 때문에 완전 멘탈이 다 틀립니다. 근데 원래 사람 다 그래요. 사람이 안 그런 것처럼 내가 그 사람 의지했을 뿐이지 사람은 다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사람 대상은 유일하게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지 사람을 의지해 상대적으로 때 우리가 힘에 빠지거든요. 더더욱 물질은 절대 우리의 사람을 채우지 못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집을 지으면 집을 보고 아 예쁘다 이러지만 내 영혼이 숨을 쉬진 않아요. 집이나 좋은 환경을 감각하는 것이지 가장 내 영혼이 초월적이시고 실존을 통해서 편안해지는 것은 누군가를 진짜 실존적인 존재를 사랑할 때 그런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거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영혼이잖아요. 인격이잖아요. 인격을 사랑할 때 영이 바뀌지만 바깥에 있는 물건을 좋아하면 그걸 감각하는 거지 내 영혼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때 잠시 보기 좋을 뿐이에요. 그래서 가장 우리 안에 말씀의 기반을 둔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 그 주님이신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말미암아 새로운 차원의 신의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돼요. 수업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초월성을 갖고 있습니다. 충만과 영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그 의식을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도 힘들어 인생 아무 기회. 근데 왜 나는 그게 못 갔지? 그게 이제 의식의 접근진 현상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봐요. 7절부터 고린도서 4장 7절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신약 290쪽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고백을 주님께서 받았으니 신이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며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결산을 받아도 차이지 않으며 어떤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학회를 당하여도 불가능하지 않으며 거꾸로 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으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켜주는 예수의 생명과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게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고비를 질근색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능력이 힘이 품이 내게 있지 않다고 했거든요. 사방을 우겨서 하는 것은 환경이에요. 근데 쌓이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임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하나님 저 사방 우겨싸는 환경 주지 마세요. 저 싫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저 힘든데 이게 힘든 환경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힘든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방 우겨싸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주님의 임재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환경은 어찌 하는 간에 아버지 주신 환경이기 때문에 다 덮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환경을 줘도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놔둬도 의식이 없으면 권태를 느껴요. 시골 할머니를 강남에 호화로운 아파트에 갖다 모셔놓으면 너무 재미없어요. 당신이 갖고 있는 환경과 의식이 안 맞기 때문에 내 의식이 환경하고 안 맞으면 제 아무리 좋은 대물질에 갖다 놔도 나 시집에 갈란다고 내려버립니다. 의식이 안 맞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환경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내 내적인 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열악하고 착박한 환경에서 찬란하게 꽃을 피우면서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피폐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의식 속의 명예 문제입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가 모르면 인생은 계속 귀로하게 살아요. 굉장히 경박하게 삽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의미와 가치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내 일생을 헌신한 사람은 일생 동안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 위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내 일생의 가치와 소명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막 뭐 어떤 거 이렇게 세상이 뭐라고 해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사방이 뭐라 하는데 쌓이지 않아. 내 속에 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초월적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환경에서 뭐라고 해도 휘둘리지 않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임재의식을 우리가 깊게 가질 수 있는가? 항상 그게 고민인데요. 보통 이렇게 나무를 심으면 감나무에 아니라 뿔감나무를 심어도 감나무를 이렇게 접근치잖아요. 접근치면
분명히 뿌리는 똘감나무인데 거기서 감나무가 열립니다. 이 의식의 접붙임 현상이 우리의 연애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기줄을 잘라내면 전기는 이미 줄에서 떨어졌는데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스테이트 나를 이렇게 해다가 옷을 박으려고 진암철에 넣고 눈대면 옷에도 진암철이 붙어요. 이게 전이 돼가지고 그 목과도 다른 거 붙이면 붙입니다. 이 물질계에도 전이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영적인 전이는 사랑을 할 때만이 일어나요, 사랑. 근데 제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 믿고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또 이해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것처럼 모순이 없습니다. 다 자기만 사랑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없어, 아니야. 어찌 그렇게 예수를 안 믿는 교회,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없는 교회. 그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너무 많아. 내가 너무 세. 주님이 안 계셔요. 주님이 굴복이 돼, 주님께 내가 굴복이 될 때만이 정의가 일어나요. 근데 굉장히 편합니다. 모든 무거운 수건짐이 그때 없어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게 오라. 주님이 내 멍에를 내자 했잖아요. 멍에를 낸다는 말은 주님이 나랑 내가 주님한테 주님의 먹이를 나한테 다 벗어놓고 주님은 가신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그 말의 먹이는 두 쌍이에요, 두 쌍. 주님이 나와 동시에 같이 내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고 내 마음의 부담을 전이시킬 수만 있다면 나는 주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세상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영의 대장이니까. 근데 인간의 지정의 어떤 혼의 차원으로 내보면 생각이 감정을 이겨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해독을 할 때 영의 생각으로 해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거든요. 근데 마귀가 제일 먼저 잡아오는 게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 꼭 선악과를 따먹어요. 막 자꾸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고 논리로, 이성으로, 합리성으로 들어오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의 생각은 사망이거든. 육의 생각이 뭐냐면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거예요. 자, 1로 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모든 마음들이 주님께 주셨는데 모든 마음들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왔는데 아버지 이 환경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주신 분도 하나님과 취하신 하나님이 제가 이 환경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제가 뭘 하면 됩니까? 이렇게 피조물의 위치로 가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저 사람은 저렇고, 왜 저 사람은 저렇고, 왜 이렇게 불공정해 세상이? 이러고 있는 거죠. 자꾸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이게 육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은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때문에 감정의 부담이 확 와요. 그걸 그 감정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몸뚱이가 군주를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게 마귀가 다른 공부예요. 근데 뭐에서부터 잘못되었냐면 생각을 잘못 잡아요. 영의 생각은 뭐냐면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환경을 통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부담을 딱 봤을 때 왜 네가 날리냐? 하나님 어른이 알아서 하시던데 야 그만해 하고 말을 다스려버리 생각을 가슴에 마음 편안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시작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감정의 부담을 처리하는 것이 낫지 이걸 가지고 막 시장에 가고 환경에 가고 막 이 부담스럽게 막 사람한테 막 토로하고 막 억울하고 분해하고 막 다 이야기 옆에 사람 다 더럽게 만들어. 그리고 자기는 편하고 잘 자. 옆에 사람 힘들하고 잘 못 자는데.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계속 책임져 가려고 했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파한 가로 인간도 탓하지 않으셨어요. 책임을 전가하거나 탓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신의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 부담이 있으면 남한테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셨잖아요. 아버지 저들이 모르고 한 거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저들이 모르고 한 거예요 주님. 자기 당신도 이 절박한데 지금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근데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놈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이 흘리지 않는 자유함이 있으셔서 주님 항상 성부 하나님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시공이 흐르지 않았어요. 주님이 십자가상에게 달리실 때도 너희가 나를 혼자 두고 떠날 때가 없는데 지금이 그때다. 근데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 가장 마지막 죽는 그 시점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거든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것처럼 참인체인 것처럼 우리는 내가 이 땅에 다 나를 떠나고 예배할 때 예수님과 나와 성령 하나가 됐어요. 이게 삼인체예요. 근데 우리의 구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구조는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구조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도 주님 안에 그 있어요. 주님, 제가 잘 살았어요. 주님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정리할 시간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육은 죽는 거지만 이제 제가 주님 주신 생명을 다시 입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육체를 벗어서 주님을 배웠고 육체 밖에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주실 수 있으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게 정리할 시간만 주세요 하고 육체 밖에서 주님을 만날 걸 기대하면서 호소되는 겁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을 더디는 겁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 의식이 부활하는 거지 이 땅에 마귀의 노비를 죽음에 묶어뒀어요. 무섭지 않냐 죽음? 사망아,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를 묶는 율법이거든요. 죄와 율법과 사망의 노비를 딱 묶어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마귀가 우리에게 쓸 수 있는 히든 카드를 다 무효화시켰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죽음이 없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잖아요.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력을 가지면 시간과 공간의 궁극적인 하늘의 영의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힘들 필요가 없다고 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가 절박하게 됩니다. 그냥 나는 막 이 땅에서 승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아는 뭐 한나라는 뜨거운다는 이야기나 현실은 너무 막 착박하게 막 나를 조여오는 것 같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말씀 위에 집을 세우고 인생을 설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을 통해 내 부담을 맡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내 몸이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의 동력을 쓸 수 있는 선택하는 능력 여기까지 가면 이 사람이 이제 반석위에 말씀의 집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평안합니다. 너무 평안하고 자유롭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굉장히 시공에 대한 자유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안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 이렇게 오늘 한 말씀만 보고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그날에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 땅에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딱딱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나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능력으로 올바르게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원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공유해서 내 손발로 통과를 시키면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신다 했고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 그 너희에게 나타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올 때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시간과 공간을 해방되는 거예요. 18일 읽어봅니다. 돈을 이렇게 그냥 쥐고 있는 것은 이건 내추럴한 우리의 본능이에요. 근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걸 버리는 거니까. 근데 이게 선택이거든요. 근데 이게 성령의 운동력이에요. 이렇게 할 때 그때 성령이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오면서 내 목격도로서 빠져나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원리예요, 원리.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힘드냐면 내가 계속 부담 때문에 그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것 자체가 참 강해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계속 자식한테 끌려가면 계속 자식한테 힘들어져요. 자식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돈에 끌려가면 돈이 점점 힘들게 억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늘과 땅이 반대인데요. 내가 버릴수록 얻게 되고 내가 거기서 취할수록 묶이게 돼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원리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의 기반에 의해서 자꾸 선택하는 할수록 우리 안에 마음들이 평안해지고 실질적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래 위에 또는 흙 위에 세운 집, 물질 기반과 사람 기반과 환경 기반의 인생을 설계할 수도 있거든요. 말씀 위에 세운 집, 하나님의 사랑의 기반이에, 예수님의 임재의 기반이에, 예수님의 운동력의 기반이에 이렇게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집은 이제 평소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파도가 와서 치기 시작하면 밑에가 다 빠져나가요. 모래처럼 싹 빠져나가고 기반이 막 으르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 안에 이렇게 인생을 설계하게 되면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설계하는 좋은 방법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새겨 듣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고 그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아이들은 굉장히 잘 됩니다. 영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막 어렸을 때 막 아이들을 뭐 좋은 대학 보내려고 예배 안 드리고 학원 보내고 예배 시간 대신에 학원 보내고 뭐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꼭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되면 일생 내내 잘 지냅니다. 요셉이 그렇게 잘했던 것은 요셉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 때문에 잘 된 거지, 요셉이 무슨 개인 과외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누가 막 어렸을 때 조기교육 시켜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세상 같으면 발 아래 들어오지만 세상 중심으로 살면 그것도 얻지도 못하고 그것들의 노예가 돼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볼 때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에 가다 보면 정말 내가 잘했구나라고 정말 알게 됩니다. 근데 세상은요, 그럴 때요, 세상은 다 속이는 얘기입니다. 선악과가 속이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막 교육은 이렇게 시켜야 된다, 뭐 얘기는 이렇게 하는 이런 말에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을 잡고 그 말씀을 추적하면 모든 마음이 향기까지 써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현재까지 선을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에 살게 될 때 모든 것들이 다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 말씀 위에 반석이신 주님 위에 집을 세우심으로 잘 이렇게 선한 행사 행복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이 도와주시고 왜 이렇게 힘들고 세상이 흔들리고 끌리고 이렇게 자꾸 이웃 가운데 빠지는 게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 속에 주님의 사랑이 없어서, 말씀의 방향이 없어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아버지 은혜가 없어서 그랬던 건데, 하나님 저희 환경뿐만하고, 환경이 잘못돼서 내가 힘들다라고,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고, 그렇게 탓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희 속에 사랑 없음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던 건데, 주님을 찾지 않고 자꾸 환경을 고치려고 하는 저희 우매하고 미련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저희가 항상 주님과도 동행하고 주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을 사랑하여 기꺼이 그러게 하겠습니다. 순종함으로 점점 주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